성경신약 99권 성정구년 12월 21일 무신 네 번째 기사 1478년 명성화 14년 한 지영이 가져온 황제가 요구하는 물목은 자주색 명주, 녹색 명주, 다홍색 명주, 황색 명주, 다갈색 명주, 유청색 명주, 초록색 명주, 수록색 무명, 각가지 색으로 물들인 무명, 표백한 고운 모시, 모시실, 명주실을 섞어짠 배, 각가지 의복, 각가지 저고리, 치마, 돼지털, 찬비, 대비, 나무비, 다리비, 초서비, 비, 토표비, 갖가지 벼룩, 큰 황모필, 중간 크기의 황모필, 토호필, 갖가지 용향무, 은서피, 활과 화살, 갖가지 동기, 갖가지 크고 작은 가위, 바늘, 갖가지 종이, 세죽선, 화면선, 원파선, 소죽선, 변화석, 만화석, 삼사도자, 오사도자, 큰 단도, 작은 단도, 각가지 채죽상, 각가지 흙칠상, 채화석, 채죽방석, 채죽침, 각가지 주칠 목향합, 대록포, 녹편포, 마른 뭉어, 마른 연어, 마른 대구, 마른 전복, 마른 오징어, 마른 납치, 마른 숭어, 다시마, 김, 미어, 석이버섯, 향심, 국내에서 나는 좋은 물건, 밀판 다시, 날 보거젓, 조기 알젓, 홍합젓, 언어젓, 조개젓, 새우젓, 소주, 노란 것과 붉은 것, 잣, 인삼, 갖가지 호리병, 호골로 만든 것과 녹각으로 만든 것과 회양목으로 만든 것, 진짜 호리병 작은 것, 진짜 호리병 바가지, 진짜 호리병 박둥근 것, 갖가지 호화, 장아, 산양각, 무늬가 고운 문화, 꿴 거, 회합 꿴 거, 반합 꿴 거, 각가지 소라, 각가지 가대, 각가지 순항, 각가지 첨낭, 호리병 바늘 결에, 바늘 결에 여공이 각가지로 살아있는 듯한 청계, 원앙, 청구, 노갑, 능각, 연하, 북 모양을 정교하게 만든 것 등이었다. 문합은 무명 조개를 말한다. 성종실록 99권 성종9년 12월 2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장녕 안차량이 아뢰기를 수원보사 남칭은 의금부에서 공주회로 조율하였는데 도로 임직시켰으니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깨나 쌀가루는 관가에서 쓰는 바라 하더라도 서장지 또한 관가에서 쓸 것이 되겠습니까? 의금부에서 인공 1000과렴의 율로 조준하지 않고 불응위의 율로 조준한 데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공문하소서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의금부에 묻겠다 하였다. 공주에는 관원이 공무에 관련하여 실착으로 범한 죄, 즉 직접적으로 국가의 공익을 해한 죄를 말한다. 인공천과리엄은 관리가 상사의 명문에 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재물을 거둔 죄다. 불영위는 당연히 해서는 안된 일, 비록 법 조문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나 율리 도 이상으로 볼때 해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성종실록 99권 성종9년 12월 20일 기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9년 12월 20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중국에서 청구한 일을 의논하였다. 영의정 정창선 상당부원군 한명의 조아의정 심해 우의정 윤필상 영도녕 부사 노사신 영중추 부사 홍흥 조아천승 한계희 판도녕 부사 강희맹 이조판서 박중선 오우찬성 어유서 우참찬 이극정 공조판서 양승지, 병조판서, 어세공, 호조판서, 윤험, 예조판서, 이승소, 형조판서, 윤계경, 공조참판, 신정, 호조참판, 신준, 이조참판, 박숙진, 병조참판, 김순명이 의논하기를 별례로 진언하는 것은 중국 조정에서 아는 것이 아니기는 하나 전에 이미 장만하에 바쳤으므로 이제 면제하여 달라고 청하기 어려우니 우선 토산물로 장만하에 바치되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물건이면 물목단자에 나지 않는다는 사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적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를 경등의 의논이 옳다. 그러나 영로의 배단을 아래려 하는데 어떠 하겠는가 하니 하였다. 어떠 하겠는가 하였다. 정창성년 등이 대답하기를 구실을 만들기가 참으로 어려우니 우리나라 영로의 배단을 면하게 하여 달라고 청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경등의 말이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0일 개요 네 번째 기사 황제의 어제시 12축을 홍문관에 간수하라고 명하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주와 우에게 말하기를 별예로 바치는 것은 그만두지 못할 형세인데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하니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죄다 그대로 따르리 하면 장차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이 더군데 이번에 요구한 것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정동을 시켜 전하였다 하는데 이제 아뢰어서 면하여 달라고 청한다면 조정에서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니 황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정승이 말하기를 황제가 우리나라를 매우 후하게 대하여 모든 주청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이제 황제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황제가 반드시 내관을 보내 요구할 것이고 혹 우리나라를 침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이 말이 그럴듯한가? 내 생각으로는 우리가 낱낱이 따르면 백성이 마침내 곤비하게 될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어찌 우리 백성의 일을 가지고 황제에게 아뢰겠는가? 하니 지사 강희맹이 아뢰기를 우리 세종조의 선덕 황제가 내관을 보내 잇따라 청구했으므로 우리가 받은 폐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낱낱이 따른다면 선덕대의 폐가 오늘날에 다시 생길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이 말하기를 한씨가 족춘을 보내달라고 청하는 까닭은 그로 말미암아 청구하려는 것이니 이 뒤로는 족춘을 보내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강희맹이 말하기를 정동의 사람들이 매우 간사합니다. 황제가 어찌 누가 누구의 족신이 되는지 알겠습니까? 반드시 이것은 정동의 말일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족신을 보내지 않는다면 진언하는 물건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자 노사신이 말하기를 그 글에 정동이 없거든 진언하는 물건들을 도로 가져가라 하였으니 이제 우리나라의 서계를 정동을 만나서 전한다면 족신이 아니라도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황제가 청구하는 것을 조정의 신하들이 어찌 모르겠는가? 알고도 관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니 강희맹이 말하기를 중국에서는 모든 일을 대강만 총괄하고 자질구레한 것은 생략합니다. 예전에 선덕 황제가 여자를 뽑아 갈 때에도 조정에서는 오히려 몰랐고 조정에서 모를 뿐더러 궁중에서도 몰랐으며 선덕 황제가 붕하고 나서야 태후가 알고서 꼭 돌려보낸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나라의 진헌을 조정에서 어찌 알겠습니까? 홍무 황제는 좋은 말 5,000필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얻기 어려운 물건을 요구하여 우리를 괴롭힌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낱낱이 애써 따르다가 평안도 전체가 그것 때문에 유망하게 되면 구제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노사신이 말하기를 그 요구하는 것이 다 자질구레한 물건인데 어찌 상례로 바치는 공물로 여기겠습니까? 하였다. 노사신 강희맹이 함께 아뢰기를 참근대 이번에 갈때 한씨의 족신을 보내지 말아서 그 뜻을 알아보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보낸다면 한치레 한치영이 다 괜찮을 것이다. 전일 한치레를 보내달라고 청하였을 때도 다 성질하고 하였거니와 성질하고 하였으면 어찌 감히 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이조 병조의 전제하기를 제도의 병사 수사는 수륙의 군사를 맡아 통솔하고 또 수령 만호를 출첵하는 권형에도 참여하므로 그 직임이 가볍지 않으니 반드시 문무의 자질을 겸한 자라야 대체에 합당할 것이다. 이제 구례를 인섭하여 병조가 홀로 청가하는 것을 보면 의논이 넓지 못하여 혹 택하는 것이 세밀하지 않을 염려가 있으니 이제부터는 이조 병조가 함께 의논하여 주의하라 하였다. 병사는 병마절도사이고 수사는 수군절도사를 줄인 말이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3일 경술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썰라도 남원부의 주예수인 갑사 박귀손 학생 박계성 니 산호 말금 중 성경과 함께 삼촌숙 박 자신을 모살한 죄는 박귀손 박계손은 모두 유리 능디 처사에 해당하고 말금 성견은 참 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실업 99권 성전 9년 12월 24일 시내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안순이 아뢰기를 어제 김작을 서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무릇 사죄를 범하면 산관이 된 자는 2년을 지나야 서용하는데 이제 김작은 파직된 지 아직 2년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서용하라고 명하셨으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헌납 남계당이 아뢰기를 법이라는 것은 선왕이 전식이므로 오직 준수하여 어기지 말아야 하며 한번 무너뜨리면 백성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한낱 김작을 쓰는 것이 해롭지 않을 듯 하나 선왕의 법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작은 산관이 된지 이미 한 해를 지냈다. 사람이 한번 죄를 범하면 끝내 사용하지 말아야 옳겠는가? 더구나 대전에 죄가 있는 자는 한 해를 지나야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김작은 이미 한 해를 지났으니 소용한들 무슨 안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안선이 말하기를 공주외로 산관이 된 자와 거전한 자는 한 해를 지나야 소용하는 것이 옳겠으나 사죄로 산관이 된 자는 당상관을 물러나고 2년을 지나야 소용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한갓 김작의 연고로 만세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김작은 당초에 공주로 산관이 되었고 사제가 아니었다 하자 안선이 말하기를 공주라면 장제라도 산관이 되지 않습니다. 윤회는 윤대상의 아들인데 김작이 후술의 장으로서 마음대로 환관을 개최하도록 아뢰었으니 사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였다. 영사 김국강이 대답하기를 처음에 공사를 나누지 않고서 주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죄 주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률이 없으므로 희구진용의 율에 견조 조준하였으니 정률이 아니었다 하자 안선 등이 다시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아직은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안선이 또 아뢰기를 수원부사 남칭은 의금부에서 공제로 조율하였는데 도로 벼슬하게 하셨으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입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폐해는 백성에게 미쳤으며 더구나 서장지는 관가에서 쓰는 것이 아닌데 수령의 통례라 하여 견책하지 않으면 수령이 어떻게 징계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잘 살피지 못하였다. 다시 생각하니 의금부의 조율이 그르다. 이제 소사의 말이 과연 옳으니 내가 마땅히 헤아려 보겠다 하였다. 그저는 성적고사의 하등을 차지함이고 입기는 자기의 소유로 합니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4일 시내 두 번째 기사 황효운을 승정대부 상산군 봉조화로 어세공을 자헌대부 병조판서로 박양신을 통정대부 병조참지로 구문신을 가정대부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로 이 숙정을 통정대부 갑산부사로 삼았다. 성전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4일 시내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이극기 등이 차사를 올려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이번 도목정에는 사일이 차지 않은 인원을 차차 옮겨서 소용하라고 명하셨다 합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법은 회길해야 하므로 한때 한 가지 일의 폐단 때문에 가볍게 어지럽게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고만해야 옮겨서 사용하는 법은 대전에 실려 있어 시행한 지 이미 오래며 장애가 되는 것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오늘날에 있었음만은 통하지 않기에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까? 더구나 이번 중외의 전추에 어찌 옮길 만한 빈자리가 없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전형을 맡은 자가 천주를 잘못하고서 교묘한 마로 개정하여 구법을 변경하는 것일 것입니다. 신등은 요행의 문이 한번 열리면 다시 닫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성명을 빨리 거두어 선왕의 구법을 지키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도목정은 관원의 지적을 종합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 좌천 또는 파면시키는 일이다.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실시하였다. 전초에는 관찰사가 각 고을 수령의 실적을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는 일이다. 성적을 고사할 때 상을 추해 하를 전이라 하여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다. 성전실업 99권 성종 9년 12월 24일 시내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충청도 석성의 죄수인 산호 금동이 종춘희의 목을 눌러 죽게 한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사형을 감면하여 극변의 관노로 영속하라고 명하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통사 이 일을 보내어 사로잡혔다가 도망하여 온 중국인 연보 등 남녀 모두 6명을 안동하여 가서 요동으로 풀어보내게 하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삼전에게 진연하고 월산대군 이정, 덕원군 이서, 의성군 이채, 보성군 이하, 번천군 이찬, 사산군 이호, 영천군 이정, 옥산군 이재, 팔계군 이정, 강양군 이용, 영의정 정창성, 상당부원군 한명의 주와 이정심의 파천부원군 윤사헌, 광산부원군 김국광, 우의정 윤필상 및 육조 판서와 입지관 도총관, 내금이장, 겸사복장, 병조당상 등을 명수하여 인정자 앞에서 주악을 내려주었다. 어서로 태평한 오늘날엔 취한들 무방하리라는 한 글귀를 써서 재상들에게 내어 보이니 예조판서 이승소가 글귀를 채워서 바쳤는데 그 시는 이러하였다. 태평한 오늘날엔 취한들 무방하리 군신이 서로 즐겨 한 전당에 모였네. 편안할 때 위망을 잊지 말아야 하리. 왕읍을 튼튼하게 메워두어야 하겠네. 임금이 또 절구를 지어 보이니 종친과 재상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살해하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화성포 오도 우구숙 원승과 서해로 축전주 박다성 냉천진 등씨 모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이극기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등이 비목을 보건대 이손을 봉상시 부정으로 김미를 사관은 헌납으로 이숙황을 사직서 영으로 삼으셨습니다. 김민은 전에 난관을 지내기는 하였으나 죄를 짓고 파면한 뒤에 병조 좌랑에 제수된 지 이제 아직 만 1년이 못 되었습니다. 이숙황은 사평이 된지 겨우 몇달 만에 갑자기 분개를 올렸습니다. 이소는 동반해서 예조 정락만을 지냈을 뿐인데 이제 도총부 경력으로서 봉상시 부정에 승수되었습니다. 부정은 삼품벼슬이고 봉상실은 또한 문직 가운데 발탁되는 곳인데 어찌 재수할 만한 경력이 있는 자가 없기에 반드시 이손을 주위해야 하겠습니까? 장명은 임금의 큰 권병이므로 본래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사정을 쓸수 없는 것인데 이조에서 틈을 타서 개정하여 사정을 썼으니 상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고 아울러 이조의 관리를 공문하게 하소서 하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일 일찍이 사헌부와 이조의 관리를 불러 그 차자 가운데 있는 틈을 타서 개청하여 사정을 썼다는 뜻을 묻도록 하라. 사헌부에서 망언하였으면 이리 벌이 있을 것이고 이조에서 과연 사정을 썼다 해도 벌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비목은 임금이 관리를 임명하여 내려주던 문안이다. 임명된 관리 명단이 나열되어 있었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7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이조에 전제하여 왕비의 어머니 신지의 작첩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7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성질사 검찰관 김영정은 일행 중에 원수 외의 물화를 더 가져간 자가 있는데도 검찰하지 못하였으니 장관대 수교에 따라 파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7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예조 관상감에 전제하기를 칠정역을 정조사가 갈 때마다
싸워서 우리나라의 질정력과 서로 맞추어 쓰라 하였다. 질정력은 책력의 하나이다. 달력이다. 일종의.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7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성질사 서장관 김영정이 듣고 본 사건을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1. 서반 이상이 말하기를 주현의 주민이 남자를 거세시켜 환씨가 되려고 장녕, 소년 모두 900 여인이 지난 7, 8월 사이에 스스로 예부에 나타났는데 예부에서 논조하여 장녀는 장을 때려서 요동에 소속시키고 소년은 태감들의 집에 나누어 주어 기르게 하였습니다. 1. 정동이 정사 서장관 통사를 제 집으로 불러 맞아들여서 한시가 내린 은 5냥 음식물 7강을 쓰고 이어서 말하기를 본국에서 별례로 바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논박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산물이 바다에서 나고 녹포는 귀하다고는 하나 그 목에 견줄 일이 것이 아니니 무슨 물건이 얻기 어렵겠으며 무슨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겠습니까? 백성의 폐해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전하께서 드시는 음식을 반 갈라와서 바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도 황해도의 백성이 나르느라고 노고한다고는 하나 몇 사람과 몇 발이나 써서 나르겠습니까? 요동에 들어와서부터는 수레가 있으니 나르기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예전 영락 선덕 전통 연간에는 매와 해동청을 제방하는 사신이 본국에 왕래하여 도로에 잇따랐으므로 그 공옥의 수고와 비용이 지금과 비교하면 훨씬 더하였으며 더구나 전일 궁각을 무역할 때와 회관 왕비의 봉숭을 청할 때 예부 공부에서 다 허가하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참으로 황제의 은혜와 한씨의 덕택에 힘입어 마침내 윤허받았으니 중국 조정에서 본국을 대우하는 것이 후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별례로 물건을 바친들 어찌 안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통사와 서장관을 불러 말하기를 내 말을 잘 듣고 본국의 재상에게 상세히 전해주시오라고 하였습니다. 1. 정동이 정사 서장관 통사를 제 집에 불러 표리와 어제시의 족자와 성지 일봉을 받들어 주며 말하기를 황제가 전하에게 8표리와 은 100냥을 회관 왕비에게 6표리와 은 60냥을 내렸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황제는 전하께서 지성으로 사대하시는 것을 매우 가상하게 여김으로 특별히 어제시를 내렸습니다. 하였습니다. 대간 왕비는 조선 덕종에 비해 한시를 말한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8일 을미용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이조의 관원들이 다 예고를 하였다. 전교하기를 사자를 사헌부에 모이고 사정을 썼다는 뜻을 묻도록 하라 하니 좌부 승지 김계창이 명을 받아 물었다. 대사원 이것기 등이 대답하기를 이소는 문신이기는 하나 급제한데 경력이 많지 않은데 갑자기 봉상시 부정이 되었으니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 김계미는 형주의 난관으로 있다가 죄를 짓고 파직된 뒤에 병조 좌랑이 되고 이제 또 갑자기 헌납에 재배되었으니 이것은 진실로 옳지 않습니다. 이 숙광은 황은 조정에 오래 봉사하였다고는 하나 또는 어찌 반드시 사직서 영이 될 만한 자이겠습니까? 이조에서 도목 정사를 하던 날에 사일이 차지 못하였더라도 차차 옮겨서 소용할 것을 개청하였는데 신등이 마침 이를 의논하려 빈청에 와 있었으므로 그 말을 듣고 곧 한때 일 때문에 대전을 가볍게 고칠 수 없었습니다라고 아뢰었으나 끝내 윤허받지 못하였습니다. 정사가 내려진 뒤에 보니 이 손등의 벼슬은 과연 외람된 죄수였습니다. 차차 옮겨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이렇게 초성할 수는 없는 것이니 신등은 전조에서 반드시 사정이 있어 그랬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고 이조판서 박중선 등이 아뢰기를 신등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이소는 도총부 경력으로 계만하여 옮겨야 하게 되어서 봉상시 부정을 제수하였고 김민은 형조 좌랑 때에 거관한 팽배를 잘못 때려서 죄를 받았으므로 그 죄가 크지 않고 상중에 있다가 상대를 마친 뒤에 또 병조 좌랑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헌납으로 옮겨 제수하였습니다. 신등이 백일 하에서 어찌 감히 사정을 쓰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과연 차차 옮겨서 소용한다고 말을 글을 만들었다면 그 성전이 잘못되었다. 성서라고 써야 옳을 것이다 하였다. 도승지 홍기달이 아뢰기를 천서라고 쓴 것은 무방하나 성서라고 승서라고 글을 만들면 방해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렇다. 승서라고 고쳤을 것 없다. 그렇기는 하나 소사의 말은 오할한 듯하니 이것을 말하여 주도록 하라 하였다. 그 관은 그 벼슬에 일정한 인기가 차서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관직으로 옮겨갑니다. 팽배는 호분위의 잡종 군직이다. 오활은 사정이 어둡고 실용이 부족하다 함을 말한다. 성주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8일은 을미호 두 번째 기사 호조에 전제하여 판돈용 부사 강희맹에게 쌀 40석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주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9일 명진 첫 번째 기사 선정전 월랑에 나아가 나래를 보았는데 월산대군 이정과 전에 정성을 지낸 사람들 및 영중추 부사 홍응 이상과 의빈과 입직한 도총관 승지 사관 등이 입시하였다. 의빈은 임금의 사위이다. 나래는 엄력 섣달 검은 날 밤에 궁중에서나 민가에서 마귀와 사신을 쫓아낸다는 뜻으로 베푸는 의식이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9일 병진 세 번째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헌 이극기 등이 좌절을 올려 아뢰기를 신등이 생각하건대 대전의 법은 조종께서 강행하신 것이고 만세에서 준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어지럽게 고치는 것이 있다면 법이 어찌 믿을 것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사일이 차서 옮겨 소용하는 법은 좋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시행하여 온 지도 이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앞서서도 어찌 거관하는 사람을 의뢰 제수한 일이 없겠습니까마는 법을 바꿔서 승수한 자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는데 이번 도목에만 어찌 거관하는 자가 많기에 반드시 이를 위하여 성현을 무너뜨려야 합니까? 이것은 전하께서 법을 지키려 하시나 선조에서 교묘하게 청하여 법을 바꾼 것이니 이것이 신등이 통분하게 여기는 까닭입니다. 전하께서 권위로 승수하라는 명을 내리셨더라도 전형을 맡은 자는 여러 벼슬을 지내어 근로한 것이 오랜 자를 가려서 재수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미처럼 주의를 범하였다가 다시 사용된 자가 이수황처럼 벼슬을 재수한 지 오래되지 않은 자나 이손처럼 일찍이 내력이 없던 자를 주의하여 품기를 높였으니 어찌 그 뜻이 없겠습니까? 정사의 권병은 큰 권력이므로 전조에서 사람의 등용을 잘못한 것은 작은 일이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건일 전조에서 추천할 즈음에 공의에 맞지 않는 자가 잘못 만났으므로 신등이 번번이 추국하여 아뢰었으나 그대로 버려두고 논하지 않으시니 저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꺼려서 사정을 쓰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성명을 도로 거두고 아울러 이조를 추국하여 외람한 배단을 막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3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대내에 등왕각 황학루 두 그림의 족자를 내어 승종은 홍문관을 시켜 율시를 지어 바치게 하였다. 등왕각은 당나라 등왕이 세운 각이고 황학루는 중국 호북성에 있는 누각이다.